리진영 씨의 사연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이들 돌보느라 애쓰는 아내한테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아내와 함께 소품을 보고 싶습니다. 꼭 방송해 주세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뭐야? 아니 그게 어떻게 전에 탈기요? 야, 이 아줌마 정말... 아니 전에 탈기는 금그가 어디 있어? 아, 참... 아니 고자질 하자도 글쎄 금그가 있어야지 금그. 아이 아줌마 그래 이 사또리 집까지 와서도 이렇게 아다 먹기질 하겠음도 아하우야? 아, 저는 정말 별났어요. 어, 시집 온다고 어째 자꾸 잤어? 야, 빨리 우리 아탕 내놓읍소, 예? 아하우야? 아니, 전에 암탕이 자원 쪽으로 우리 수탁한테 시집 왔는데요? 어, 내 무슨 제가 이렇게 걔네들 갈라놓겠어? 야, 이 아줌마. 아, 닭생기뜨게 뭐 시집이 다 있음도 시집이예? 아우야, 저는 수청어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구만. 그 요즘이야, 우리 안타하고 저 집, 저네 집, 저 우리 집 수탁하고 그 집 안타기야. 어, 날마다 잔치라. 잔치? 아, 그럼 잔치를 다 했으면 빨리 돌려보라는 게 옳쟁도다. 왔으면은 그 시각부터 우리 달기지 전에 달기요? 아, 그 자돌대기 안타기 우리 달기란 건 이 동네에서 누구 모른디? 아, 네 우리 달기야 우리 달기지. 쟤 무슨 방법 있어? 아, 달기에게 호구부 있어 신분증 있어? 야? 아, 이거 나는 어찌?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안타기 그 집으로 시집 갔다 하기도 그럼 됐지? 야? 아우야, 쟤야 이제 똑똑아. 그럼 이제 3일 보내는 게 옳잰도. 아 이제 시집까지 열지라도 됐지. 뭐야, 닭들은요 3일 안 가도 일 없어. 그 닭들은요 날짜 계산을 몰라서 3일 안 보내도 모르. 그것들이 뭐 1, 2, 3, 4는 제대로 안 달. 에휴, 저 요방기 같은 게 어딜 가서. 어째 이래? 이러면 아줌마도 내게 되잖아. 이거 안타. 예, 그게 비슷하구만. 내 이름. 아줌마 내게 되고 아줌마 내 수탁이 내 수탁이 되고 그 수탁한테 시집 온 앞댁이 내 앞댁이 되잖아. 이걸 정말 못 넣겠어. 못 넣겠구만. 정말 못 넣겠어. 정말 못 넣겠어. 넣었어. 얼마나 넣겠어. 넣었어. 안 넣겠어. 아하우야 이걸 넣었어야. 아우야 이걸 딱 못 넣겠어. 이 아무리 카라오케 술집이 성행하는 시대라 사서 삼병은 안 있더라도 이 삼당 어른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옛글에 이르거대 돈군 신승 자자라고 남녀는 칠세 부동석이라 했거든. 너희 두 연놈은 칠세에 몇 검인데 이렇게 감의원님의 면전에서까지 엉켜두는구나. 이런 여보라 형방! 저 죄송합니다. 형방 어디 가느냐! 이놈이 벌써 술집에 갇혀 막혔나? 저 쌌더니 억울한 이 안건을 통찰하여 주사이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고? 예, 쌌더니 저희 집에는 자돌대기 앞덕 한 마리가 있사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달걀이라도 받아들이려고 정성들여 키웠대는데 아글씨 전번날에 이웃집 수탉이 울음소리 열리고 담장을 훌쩍 넘어갔소이다. 그렇다면 이 암탉은 왜 달기 옵니까? 기름이 생김생김은 미꾸라지처럼 생긴 놈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성 하나만 잘하고. 그렇다면은 너희 집 달기다. 그런데
자기 집 딸기라고 오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 하나이까? 그런 놈은 올기 20대치든지 아니면 그 벌금 한 5천원 아기든지 아무튼 둘지간이다. 뭐? 5천원? 그런데 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게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놈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바로 저 여인이옵니다. 뭐? 아니, 아니 저렇게 잘생긴 여자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샀더니 비단보에 싼 개똥인 줄 아뢰옵니다. 됐다. 내놈의 송사는 이미 다 끝났으니 예. 너 밖에 나가서 처리 결정이나 듣도록 해라. 예. 저 샀더니. 아하하, 고령이 건 눈이 이상하게. 아이고, 예, 이 가까이 장난하다. 저, 사돈님. 사돈님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옵니까? 아, 그거야 물론 내 자식이지. 이런 고연님. 그렇다면 암탉이 낳은 탈갈은 누구의 것이옵니까? 아, 그야 물론 그 암탉이 나그네의 것이지 뭐.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수탁은 자기가 낳은 자식의 얼굴조차 못 보고 있사옵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놈이 수탁이 재부시를 못하는 놈이랬다. 이 그런 놈은 일찌감치 잡아먹어 치워야 하느니라. 저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달라가 아니냐? 너 참 그 기특하구나. 예. 너희 가까이 좀 앉거라. 저 샀더니.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는 누구의 것이옵니까? 그거야 뭐. 아무도 안 모른다고 할 때는요? 그거야 저. 저 마님이 집에 안 계시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예예. 이제 가까이 오나. 저 샀더니. 그렇다면 그 암탉은 누구의 것이옵니까? 그냥 물론 수탉의 것이지. 아니, 그 수탉은 우리 집의 것인데 그렇다면은? 물론 너의 것이지. 저 사돈님, 그렇다면은 이 사건의 처리는요? 뭐, 이 안건의 처리라. 네, 저 사돈님. 그래. 야, 이 쌍놈아. 예. 아유, 사또님 고맙소이다. 나도 고맙다. 그래, 해처리는 준비됐느냐? 예. 저 사또님 때리지 말고 모아 보내십시오. 소인은 그저 당만 찾아가면 되겠나이다. 내비놈. 예. 야, 아무리 그래도 이 거울의 원으로서 예. 이 너희들한테는 부모나 맞잡이 내가 어찌 안건을 처리함이 있어서 조그만치라도 불공정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잔말 말고 갖고 오너라. 예. 자, 사또리. 어서 엎드리렸다. 엎드려. 예끼는 대답을 풀렸다. 아이고, 사또리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사실상 너희 집 암탉과 이 집 수탉이 눈이 맞아서 혼인을 했는데 어찌라고 자꾸 떠들었는데. 아, 왜 그래 사또리 말고.
혼인법에도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갖고 떠들다니. 아이 이런 미친놈 봤나? 오 사또님. 감히 포른 배나대인 사또님의 명절에서까지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이런 미친놈. 오 사또님. 금방까지도 저를 두고 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놈이 끝까지 달긴 뭐가 대단해서 나를 다 찾아오는 거냐? 이런 미친놈! 아이고. 시한조례에 근거하여 벌금 5천 원을 안기며 달군 이 여자의 소유로 한다. 알아들었느냐? 모르겠나이다. 뭐라고? 야야야야 알겠나이다. 네, 네 놈을 벌기 20대 치면은 가루가 낼 것 같으니 내 노를 가엾이 생각하여 그것만은 그만 두도록 할 테니 어서 가서 벌금돈이나 준비해 갖고 오도록 해. 어쩌다 알아들었느냐? 아이고 알겠나이다. 너 그 벌금돈은 이 관청에 갖고 오지 말고 나한테로 직접 갖고 와야 한다. 예. 어서 꺼지지 못할 거. 아니 이놈의 거기를 놓치지 않고 예예 제 우리 사무실로 가자꾸나. 그 수입제 심홍수 침대도 있다. 저 사또님에게 한 가지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럼 무슨 하거라? 아 헌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닌데요. 뭐 예인연아 뭐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못할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자 뭐라고? 너 이제 금방 뭐라고 했지? 아맹여사가 너의 오빠라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이걸 어쩌지. 예야. 예, 이거 아까 너한테서 받았던 달러다. 아, 그리고 대충 쌍놈이 벌금돈 갖고 오거든가 너한테 그대로 갖다 주나. 그러니 어떻게 내 오빠한테 저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아우 사또님도.